68페이지 개구부 쌓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부. 자, 개구부 쌓기는 그 밑에 개구부해가 해놨죠? 용 해놨습니다. 68페이지. 채광, 한기, 통풍, 출입을 해서 벽을 치지 않는 창이나 문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개구부라고 칭합니다. 개구부. 그러면 페이지 68페이지입니다. 개구부 쌓기에서 앞으로 이 개구부란 용어가 툭툭 튀어나올 겁니다. 개구부. 그래서 나중에 2차에 가서도 이제 법규 이런 거할 때도 개구부란 용어 나오는데, 이 개구부는 간단히 하면, 그래서 이제 창하고 보통 창, 이 문을 통틀어서 이두 가지를 통틀어서 개구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창하고 문하고 개념은 틀립니다. 창은 보통 이런 채광이죠. 채광하고 이런 한기, 이런 채광이나 한기, 이 통풍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이 통풍. 이런 것을 목적으로, 통풍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창이고요. 창입니다. 그런데 이 문은, 자, 이런 사람이라든지 이 사람이나 이런 물건에 반출입이 가능해요. 물건에 반출입. 반출입에 사용되는 것을 문이라고 합니다. 문. 문.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로 들어오셨습니까? 창으로 들어오신 분손 들어보세요. 난저 밧줄 매가 스파이더맨처럼 들어오신 분은 없죠? 그래서 문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 문하고 창하고를 정확히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창을 창문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 발코니하고, 여러분들 용어로 할게. 발코니하고 거실, 베란다하고 거실이죠. 거기는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그거는 문이에요. 문. 꼭 현관문만 문이 아니고 방문만 문이 아니고 문입니다. 그런데 침실하고 발코니 사이, 베란다 사이 있죠? 그 사이에도 있죠? 그거는 뭐다? 창이고, 창이고. 예, 다 합쳐서 뭐라 한다? 개구부라고 합니다. 개구부. 개구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하고 문을 합쳐서 무슨 용어를 쓴다? 개구부란 용어를 씁니다. 개구부. 개구부라고 합니다. 개구부.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 69페이지 상단에 임방해가 나오죠? 임방. 임방. 자, 임방은 그 밑에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그림을 보시면, 자, 창 위에 보면 개구부가 있을 때 개구부 위를, 자, 이제 개구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뭐 문이 있을 수도 있고, 자, 창이 있을 수도 있죠. 이 개구부가 있을 때 개구부를 보강하기 위해서 여기에 가로지르는 거예요. 여기에다 이 부재, 다른 부재를 써서 보강하는 부재죠. 이것이 임방이에요. 임방. 임방이란 용어를 씁니다. 임방.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개구부 보강 부재입니다. 개구부의 보강 부재를 임방이라는 용어를 써요. 임방. 임방이라고 칭합니다. 임방. 그래서 여기 이제 창 위에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재료가 지나갔죠? 보강하기 위해서. 그것을 뭐라 한다? 임방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임방. 임방이라고 합니다. 임방. 요건 이제 시험 한번 나왔습니다. 임방. 그래서 이제 가로지르는 부재입니다. 수평으로. 이것을 임방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임방. 간단히 보시고요. 그리고 넘겨보시면, 자, 일단은 구시 일단은 간단히 용어만 잡고 눈에 익혀 놓으십시오.
올해는 구시월은 저거 위주로 하셔야 되니까. 올해는 제가 이야기 드렸죠. 올해는 자격증 딸 찬스예라고. 제가 할 때는 찬스예라 하면 확실히 찬스입니다. 내가 또 찬스예라 할 때는 적중률이 아주 높습니다. 제가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따라오시면 되고, 간단히 기본 용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과정에는. 그러면 넘겨보시면 70페이지 그 벽돌벽체에서 구조상, 자, 벽은 내력벽하고 비내력벽 있죠? 이 벽에는, 자, 이 벽돌벽에는 내력벽하고 비내력벽이 있습니다. 내력벽. 내력벽이라고 나오죠? 내력벽과 안일비자서 비내력벽. 자, 그러면 내력벽이라는 것은, 자, 이 하중 힘을 갖다가 하중을 전달 또는 지지, 그래서 전달할 수, 지지할 수 있는 벽체, 있는 벽을 내력벽이라고 칭합니다. 하중 힘을 전달 지지할 수 있는 벽을 내력벽이라고 칭합니다. 내력벽. 내력벽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력벽. 그래서 내력벽 개념이 되고, 그리고 비내력벽은 하중 힘을 갖다가 전달할 수 없는 벽입니다. 없는 벽. 없는 벽을 우리가 비내력벽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비내력벽. 비내력벽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력벽은 하중 힘을 전달하기 때문에 쉽게 이 벽체가 내력벽입니다. 자, 간단히 쉽게 접근하면 이것이 내력벽입니다. 기둥이, 이런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 같은 기둥이 없는 건물의 벽들이 거의 내력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단독주택을 지을 때 단독주택에는 기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둥이 없죠? 벽만 있죠? 처음부터 아파트에 사신 분 손 들어봐요. 아, 부르주아죠? 아, 어려서부터 계속 아파트에 사신 분은 맞죠? 아, 좀 신세대는 아파트에 사셨겠지만 나이 연세가 별로 안, 학년이 별로 안 되신 분들은. 자, 그래서 내력벽은 기둥이 없는 건물의 벽이 거의 내력벽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둥이 있는 건물의 벽은 거의 비내력벽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럼 이 건물이죠. 이 건물에도, 자, 벽이 보시면, 자, 사방이 벽 아닙니까? 이것도 벽? 여기도 벽? 저기도 벽? 여기도 벽. 에이, 창인데 이러지 말고. 이것도 벽이. 지금 현재 있죠? 여기 유리로 되어 있죠? 이것도 벽이. 커튼입니다. 그래서, 아, 자, 보시면, 그럼 이런 건물의 이 벽들은 무슨 벽이다? 비내력벽. 그러면 하중을 전달 안 해요. 그럼 이걸 철거해도 관계없어요. 근데 내력벽을 철거하게 되면 어떻게? 위험합니다. 건물이 어떻게? 붕괴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아파트 벽 있죠? 아파트의 벽이 어떻게 되는 거야? 지하 주차장에 내려간 콘크리트 철공 벽이 그대로 내려가 있죠? 그 벽이 바로 무슨 벽이다? 내력벽이에요. 그러면 단독주택은 벽돌로 벽체를 쌓았죠? 맞죠? 그럼 그 벽도 무슨 벽? 내력벽이에요. 그 벽이 없으면 힘을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독주택의 벽을 함부로 철거하면 아니 됩니다. 위험해요. 그러다가 붕괴된 데 간혹 많잖아요. 뉴스에 한 번씩 나왔는데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한 번씩 붕괴된 사고 나왔었어요. 공사하다가 막 허물다가. 조심해서 허물어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입니다. 아파트에, 자, 그래서 내리, 그래서 혹시 부탁드리는데, 혹시 저거 정축하죠? 리모델링 하면서? 수직 정축하죠? 그럼 이제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괜찮아질 겁니다. 향후 한 2, 3년까지는 아마 좋지 않겠느냐 봅니다. 어디서부터 순풍이 불어옵니까? 강남 재건축부터 들썩들썩 하죠? 그 지금 하고 그러면 이제 다른 데로 퍼져가죠? 퍼져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음대로 철거하면 안 돼. 그럼 리모델링 한다. 그럼, 과연 그 건물 지을 때 있잖아요. 정충할 걸 생각해서 뼈대를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어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고, 정충한다, 리모델링 한다, 걔가면 이제 가격이 상승되죠? 그럼, 많이 오르면 팔고, 새로운 거 사요. 맞죠? 싱싱한 거. 팔라고 쓰러지 가는 그것도. 돈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맞죠? 리모델링 공짜로 조금 돈 부담감 줄어들겠죠, 정축하면? 맞죠? 정축에 일반 분양하게 되면. 하지 마십시오. 괜찮다고 해도, 에이, 흥기 좋아요, 세기 좋아요. 분기 좋아요? 세기 좋죠? 세고 사세요. 그리고, 그래서, 간단하게 내력벽 비행. 그러면 비내력벽이 이제 대표적인 게 칸막이 벽이에요. 칸을 막는 벽. 칸막이 벽이 대표적인 거예요. 칸막이 벽. 조직적인 칸막이 벽이에요. 그러면 칸막이 벽은 이게 칸막이, 여기 지금 칸막이 벽 있죠? 이런 거. 맞아요? 이것도 칸막이 벽이고. 공간을 나누기 위해서 쓰자. 건물 다 짓고,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공간을 나누어서 쓰는 벽이 무슨 벽이다? 칸막이 벽이요. 그럼 칸막이 벽 넣었다 뺐다 해도 되죠? 그럼 사람으로 치면 근육하고 비계라고 생각하면 되네? 맞아요? 자, 내력벽은 근육이고, 얘는 뭐다? 비내력벽은? 지방 덩어리.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죠? 에이, 지방등에 넣었다 뺐다 할수 있죠. 그래 보시면 된다. 자, 기억하시고.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일단은 내력벽과 비내력벽 간략히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14번에 그 테두리 보라는 게 나오죠. 월 가다. 그럼 테두리보 월이 뭔가 하면 영어 월이 보예요. 벽. 월이 벽이고 가다가 보예요. 그래서 월 가다는 벽 위에 설치하면 보다는 겁니다. 그러면 벽을 쌓았어요. 벽체를 쌓았는데 벽체를 쌓고 나서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보는 수평부재라 하겠죠? 보통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것이 본데, 벽체 위에다가 볼을 보낸 거예요. 벽체에다가 이 볼을 수평부재를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월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벽에 테두리를 갖다가 설치해 보라 해서 이 테두리보라고 칭하는데, 테두리보. 월가다, 월이 벽이고 가다가 봅니다. 영어로 가다가 본데, 그러면 월가다는 뒤쪽에 다시 나옵니다. 테두리 보는 페이지 80페이지를 잠시 보십시오. 80페이지 테두리 보 월가다, 그 옆에 와량이라고 해놨죠. 와량, 한문으로 와량. 옛날에, 자, 저거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기 절 같은 거 한옥 지을 때 상향식 한다는 거한 번씩 들어본 거 있죠? 상향식 할때 고사 지내고 그러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있죠? 그때 상향, 양, 보량자.
그래서 이 와량 누워 있는 보다 이거죠. 그래서 이 테두리 보를 와량이라고도 하고, 와량, 와량이라고도 하고, 이 테두리 보. 그래서 이 테두리 보는 자 이거 목적으로 설치한 겁니다. 옛날에 이 개념으로 봐도 돼요. 아낙네들이 머리 위에, 보통 남자들은 사카 쓰고 다니기 때문에 머리 절대 아니었죠. 여성분들이었죠. 여성분이 여기에다 막 독을 물을 기르러 다닌다. 그 독을 갖다 이렇게 얹히게 되면 이 무게가 집중하죠. 여기 아파 죽겠죠. 아파 맞죠. 그리고 손을 잡아야지 안 넘어가겠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 또알이 돌렸잖아요.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흥겁이나 이런 걸로 짜서 또알이를 대놓고 위에다가 독을 얹었죠. 그러면 하중이 어떻게 분산되잖아요. 그래서 이 테두리보가 바로 하중 분산을 목적으로 설치한 거예요. 테두리보는 하중 분산, 하중을 갖다가 분산하기 위해서 위에다 설치한 게 이것이 테두리보입니다. 테두리보. 그래서 이 테두리보가 세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멀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세 번이나 기출됐어요. 세번 기출됐는데, 그래서 아직도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럼 왜 설치하는가 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을 지었잖아요. 벽돌로, 자, 이렇게 집을 이제 공사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여기 방을 이렇게 나가지, 방에다 이제 벽돌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 방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벽체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 이거 볼을 갖다가 이 벽체 위에다 연속적으로 쫙다 설치하는 거, 여기에다가. 요 위에다가 볼을 다 설치하게, 다 설치해 놓은 위에 딱 해놓은 상태에서 요 위에다 지붕틀 같은 걸 얹히게 되면 하중을 분산할 수 있거든요. 그 목적으로 이 볼을 설치한 건데, 이 테두리 보라 개념만 간략히 하시면 돼요. 테두리 보. 그러면 보통은 보의 개념이 뭐였습니까?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무슨 부재? 수평 부재가 본대. 얘는 기둥을 연결한 것이 아니라 벽체 뭐다? 위에, 벽체 위에다가 볼을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테두리 보란 용어를 쓴 거예요. 벽에 테두리를 돌림 보다 해서 연속적으로 테두리 보라고 합니다. 근데 시험은 다 냈어. 좀씩 기다려야 돼. 간단히 개념만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72페이지에 보시면, 자, 거기에 이제 벽돌 쌓기 일반색 주의사항 있죠? 앞전에 여기에서 시험이 출제되었습니다. 여기 시방선인데 내가 시방선 아니라고 해놓고 살짝 갖다 놨어요. 여기 시방선에, 건축 표준 시방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가지고 작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 자, 앞전 시험에, 17회 시험에. 그래서 거기 보면 저거 나오죠? 1번에 보면 거기 보면 공사 시방서 나오죠? 자, 시방서가 이겁니다. 이 시방서가 뭔가 하면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쉽게 이겁니다. 도면은 간략하게 나타낸 게 도면입니까? 아주 복잡하게 나타낸 게 도면이에요. 도면은 약식이죠? 간략하게 그리는 게 도면이죠. 그럼 도면은 설계 도면이 지저분하면 돼, 안 돼요? 못 알아봐, 우리가 맞죠? 설계 도면 간단하게 딱 표현해 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방선, 이게 시방선입니다. 시공에 관한 주의사항 같은, 시공에 관한 이 주의사항을 열거한 책이에요. 책이에요. 책. 이게 시방서예요. 시방서. 그러면 시방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방서에서 시험에 낼수 있는 시방서가 원래 시방서 내면 안 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아마 시험 난이도 조절하기 위해서 시험 출제범위에다 넣어놓은 것 같아요. 원래는 없었는데 얘가. 어느 때부터 들어갔어요?
아, 내가 내 잘못도 있긴 있는데, 내가 괜히 가르쳐 놔가지고. 그래서 이 시방서가 있는데, 이 시방서 내용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제가 안 가르쳐 준 거 나오면 찍어야 됩니다. 왠가면, 우리 책 두께 몇 배가 됩니다. 표준 시방서만 하면. 지금 우리 책 두께가 몇 페이지입니까? 한번 넘겨보시. 제일 뒤쪽까지 제가 몇 페이지입니까? 600몇 페이지죠? 600몇 페이지인데, 표준 시방서 두께가 1485페이지인가 3페이지인가 정도 됩니다. 그럼 그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시방서 제일 많이 냈을 때 9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한 4문제 전후 정도 나와요. 4문제 전후 정도 나오는데, 시방서는 다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제가 가르쳐 주는 거 하시고, 안 가르쳐 주는 건 딱 보고, 와, 아무거나 찍, 딱 찍으셔야 됩니다. 너무 많아서 다 못합니다. 아, 욕 나옵니다. 시방서 다 하면 욕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방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고요. 보고 싶은 분들은 국토교통부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 보시면 페이지 75페이지 보시면 75페이지 보시면 그 백화라는 게 나오죠. 백화. 자, 백화는 여러분들이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 76페이지 보면, 자, 이런 대표적 쉽게 볼 수 있는가, 붉은 벽돌지, 붉은 벽돌지 같이 이런 그 사진과 같이 보면 이렇게 허옇게 있죠? 흰 가루가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이것이 백화 현상입니다. 백화. 하얀 꽃이 핀다 해서. 원래 백화는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이렇게 발생합니다. 백화는, 자, 이 벽돌벽을 쌓았을 때, 자, 이 벽돌벽이 있어요. 벽에 이제 시멘트 성분이 있거든. 이 벽에는 이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쓰다 보니까 여기 시멘트 성분이 있거든. 이 시멘트에 이 석회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석회 성분이 있는데, 자, 여기 오구 비가 내려. 빗물이 이 벽면을 타다 보니까 얘가 섬에 들어가. 그러면 이 석회는 물에 녹습니까? 안 녹습니까? 녹아보이죠? 여러분들. 시멘트가 몸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몸에 좋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겁니다. 현대식 건물 때문에, 현대식 건물이 자꾸 살다 보니까 비염이 많은 거예요. 비염, 알레르기, 아토피, 막 있죠? 굉장히 많죠? 전부 다 나쁜 물질들 나와요. 좋은 거 안 나와요. 아파트에 사는 이상 아토피 있는 사람 못 고칩니다. 다 유독성 물질인데, 맞죠? 일단 방바닥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본드 이런 거 빼고, 본드 이런 것도 나쁘지만, 밑에가 다 시멘트 제품인데, 벽도 시멘트 제품인데, 시멘트가 좋으면 여성분들이 팩을 했을 건데, 시멘트 팩 봤어요? 못 봤죠? 시멘트를 물에 개어가 놓고 손가락을 여기 넣고 한 20분만 있으면 꺼내면 발진이 생겨요. 안 좋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친환경 마크를 주고 날리고. 친환경 압니다. 그래서 아토피 있는 사람들은 저기 가서, 촌에 가서 있죠. 흙하고 있죠. 항토 흙하고 나무지가 있죠. 그렇게 집 짓고 통풍 잘 되는데, 그래서 참 아토피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하고 이제 석회가 이제 이 물에 이제 녹아가 이제 수산화 석회로 유출이 되는 거야. 수산화 이 석회로 유출이 돼가지고 이제 벽면에 흘러요. 수산화 석회 유출이 되면 이때 누가 결합되는가 하면 공기 중에 이 CO2 탄산가스, 이 탄산가스 이산화탄소하고
이 수산화 석회하고 얘하고 얘하고 반응을 일으킵니다. 얘들 둘이. 이 둘이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것이 뭘로 바뀌는가 하면 탄산칼슘으로 바뀝니다. 탄산칼슘으로 바뀌면서 물이 생성돼요. 이 물이 증발되고 얘가 흰 가루로 남는 거예요. 흰 가루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얗게 돼 있어요. 그걸 백화, 흰 꽃이 폈다 해서 뭐라 한다? 백화현상 이렇게. 사람으로 치면 요 침, 어떻게? 공부하러 가셔가지고 있죠? 전신 뭐 아침에는 조금 한다. 전신 식사하고 나서 어째? 식곤증이 와서 한 좀이다. 근데 어떻게 주무십니까, 보통? 도서관에서 엎어져야 되잖아. 침 질질 기우면 잠에 침이 어떻게? 하얗게 마르죠? 고기 백화현상입니다. 흰 가루가 남는 현상. 이게 백화현상입니다. 백화는 우리 시험에 딱한번 나왔습니다. 한번또낼 때가 되어 가는데. 이 백화현상입니다. 이 백화현상. 흰 가루가 남는 현상. 예, 벽면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게 백화. 그런데 이 백화가 콘크리트 벽면에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타일. 벽면에 허옇게 생기는 거죠? 타일 해놨는데. 그것도 백화예요. 타일이라든지 콘크리트 벽면이나 벽돌 벽면 같은데 흰 가루가 생기는 현상이에요. 저희 집에 생겼습니다. 저희 촌집에. 제 동생이 시공 처음 하는 애가 해놨거든. 엉망진창으로 해놨습니다. 저한테 한 번씩 아직도 한 소리씩 듣습니다. 예, 나를 안 데리고 가가지고. 아, 타일은 염들이 해도 돼? 타일 붙이기 할때 기본이 이거야. 제 동생이 이 붙이다 보니까 한쪽에 붙여오다 보니까 여기 또안 맞으니까 막 하니까 막 방향도 없어요. 타일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타일 붙이라 하면 타일을 나누기를 미리 해야 돼요. 타일 크기 줄눈 해가지고 타일이 몇개 정도 들어갈겠죠? 여기다 갖다 대놓고 나누기 하는 게 아니고 도면 딱 갖다 놓고 타일이 몇장 정도 들어갈 것인가 나누기를 딱 하셔야 돼. 그리고 타일을 한쪽에서 마차가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중앙에 난리 납니다. 딱 해가지고 이 바깥쪽은요 절단한 거 넣는다 생각하고 정확히 쫙 나누기 해가 짱구고 이 가장자리 이런 쪽으로 한쪽을 자르도록 하세요. 그런 게 좋습니다. 막 정신없이 하다 보면 여기서 막 붙여 나가다 보니까 안 맞아. 이쪽 막 붙여 막 난리 납니다. 내 동생이 그래 놨던데. 그럼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겁니다. 이 석회 성분 시멘트 이 석회 성분하고 물의 탄산가스 반응에서 생기는 게 바로 무엇이다? 백화현상입니다. 백화. 그래서 흰 가루가 생기는 현상이 벽 표면에. 그것이 타일면이나 이런 콘크리트 벽면이나 벽돌 벽면에 흰 가루가 생기는 현상은 무슨 현상? 백화라고 합니다. 백화. 백화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77페이지 보시면 이제 블록 구조. 자, 블록은 여러분들이 뭐 익혀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블록은 보통 이렇게 생겼죠. 블록. 자, 옛날에 담장 같은 데 많이 썼었죠. 그리고 저기 어딘가 하면 여러분들이 저기 보시면 있죠. 옛날에 저 달동네 맞죠? 집 지은 거 있죠? 달동네 같은 데 보면 아니면 탄광촌 같은 데 맞죠? 혹시 저기 가보셨습니까? 정동진 가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안 가본 데 투성이군요. 해외는 가보시고 우리 국내는 안 가보셨구나. 몰라. 나는 국내가 좋던데.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저는 천주여행을, 해외여행을 저희가 우리 가족끼리 갔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끄고 말도 한마디도 못하면서 맨땅 헤딩하기로 가가지고 완전 뭐 했습니까? 바디랭귀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별로 이렇게 구멍 있죠? 구멍이 나가지고 이렇게 된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된 이게 블록이에요. 구멍 뻥뻥 난 거. 이거. 그래서 탄강촌에 옛날 기숙사 같은 거. 여기도 아직 조금 후진대로 가면 있을 건데 서울에도 아직 많아요, 이거. 아직 재개발 못한 데죠? 이거 꽤 있습니다, 아직도. 저기 그 판자촌 같은 데 있죠? 아차, 대전 판자촌 어디에 가지? 예, 시골의 담장. 다 볼록이었습니다. 예. 아, 시골 안 계신 분들이 있을까 봐. 도시에 있으면 사신 분들. 그래서 이것이 뭐다? 볼록이에요. 볼록. 그래서 이 볼록인데. 자, 그럼 이 볼록은, 자, 보시면, 거기, 이 보광볼록조라는 게 나오죠? 자, 77페이지 그 3번에 보시면, 자, 볼록의 종류에 조적식 볼록조. 그러면 조적식 볼록조는 이 볼록을 단순하게 쌓아 올린 것이 뭐다? 조적식 볼록조입니다. 볼록을 쌓아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쉽게 이게 조적식 볼록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뭔가 하면 바로 저 판잣집 있죠? 판잣집 쌓을 때 보통 위에는 판자도 있고 옆에는 볼록 가지고 쌓은 경우 많죠. 뭐 벽까지 판자로 그한 경우도 있었지만 보통 약간 도심에서 아주 좀 깊숙한 데 있죠. 좀 재개발해 노후화된 데 있죠. 그런데 이제 볼록집 짓는 거. 그리고 볼록 장막벽 있죠. 볼록 장막벽은 그게 낫죠. 철근 콘크리트 조는 철골조는 이제 쉽게입니다. 뼈대를 짜놓고 나서 이 벽을 갖다 블록으로 쌓은 겁니다. 이것이 장막벽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공장을 짓겠다 이겁니다. 공장을 짓는데 좋은 걸 쓰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뼈대는 철골로 빨리 짜놓고 나서 벽을 갖다가 블록까지 쌓은 것을 블록 장막벽이라 합니다. 블록 장막벽. 그리고 장막벽은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해드렸는데 안 해도 돼. 근데 거기 보광볼록조 봐요. 보광볼록조는 이겁니다. 이 볼록에다가 보강을 해준 거예요. 보강을 해준데 보통 보광볼록조는 자 잠깐 넘겨보시면 그 78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우측이죠. 그림 뭐 보광볼록조 해놨잖아요. 그러면 거기 보면 그 철근을 중간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여기에다 이제 철근 넣는 보강해 준 거예요. 철근 여기다 넣고 그럼 볼록이 요렇게 오는 겁니다. 볼록의 요 부분에다가 볼록이 요렇게 가면 요번에 철근을 보강해 놓고 요다 콘크리트 넣어 줘 가지고요. 요다 콘크리트 채워 넣는 거예요. 여기다 철근을 보강해 주고 콘크리트 보통 채워 넣어서 보강해 준게 보강볼록제. 볼록조를 철근과 콘크리트로 뭐 해줬다? 보강해 준 거예요. 보강해 준 겁니다. 보강. 그래서 쉽게 보강해 준 볼록조다, 이게. 근데 뭐 가지고 보강했다? 철근하고 콘크리트 보강을 해준 볼록조예요. 이걸 보강볼록조라고 칭합니다. 보강볼록조. 보강볼록조라고 칭합니다. 보강볼록조. 간략히 한번 개념만 잡아주세요. 그 정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봅니다. 넘겨서 이제 돌구조. 자, 돌구조 84페이지 보시면 돌구조가 나오는데, 자, 이 돌구조는 지금까지 시험은 총네 문제가 나왔습니다. 총네 문제가 나왔는데 가장 적게 나왔습니다. 조적조 중에서는 그 중에서
시험이 두 문제를 낸 것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돌입니다. 5번에 뭐다? 대리석 좋아하시죠? 아, 우리나라 사람들 대리석 문제 좋아합니다. 그 85페이지. 85페이지 보면 그 5번에 대리석 나오죠? 아, 참. 근데 집에 벽이나 바닥 같은데 대리석으로 하신 분들 간혹 가다 있죠? 집에. 아니면 요새 싱크대를 대리석으로 하는 분들 많죠, 요새? 별도로. 아니면 일반 그 비싸니까 못 쓰면 인조 대리석 쓰죠? 인조 대리석도 꽤 비싸죠? 인조 대리석 메다당 보통 얼마 정도 합니까? 제품바도 들리지만 한 14만원에서 한 18만원 정도 할 겁니다. 인조 대리석.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시면 그래서 돌 중에서는 대리석만 시험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내도 또 대리석일 거예요. 왠가 하면 아파트에 가장 많이 쓰는 돌이 대리석이거든요. 쓰면 에이, 이거 우리나라 뭐다 부의 척도를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이 대리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석. 우리나라도 잘하면 대리석이 나올 수도 있었을 건데. 근데 아직 대리석이 좀 안 나죠? 자, 이 대리석은 보통 대리석은 변성암에 속하죠. 대리석은 변성암입니다. 석회암이 압력을 받아 성질이 변형된 암석이죠. 그래서 아, 여러분들 보통 이런데 박물관 이런데 가보면 돌 종류 쫙 전시해 놨잖아요. 우리나라 무슨 암 무슨 암 이래가 맞죠?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나왔는데 다 잊어먹었을 건데. 자, 이 대리석이 이 변성암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이 대리석은 자 좋은 장점이 뭔가 하면요. 장점이 보기 좋죠. 보기 좋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뭐다 이런 장식용 같은 거. 이런 장식용이나 이런 조각용 이런 데 많이 쓰죠. 이 조각용으로 적합하죠? 적합한 돌이 이 대리석이에요. 대리석입니다. 장점 개념이.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부의 척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분들, 돈이 있는 분들은 전부 다 거실을 뭘로 했습니까? 주방 이런 데를 대리석으로 다 깔아버렸습니다. 바닥만 깐 게 아니고 돈 많은 사람 벽까지 깠습니다. 천정은 절대 대리석으로 안 합니다. 천정을 대리석으로 해놨다 다 떨어지면 자다 죽습니다. 그래서 천정은 안 하고 이제 벽까지 보통 대리석으로 도배를 하죠. 그래서 대리석으로 하면 이 청소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한번 청소하면. 그래서 이 장식용 조각용을 사는데 이 단점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대리석의 단점이 보기는 좋아요. 맞죠? 근데 이 대리석의 단점이 이겁니다. 예. 이 산에 약하죠. 이 산하고 산과 이 하열에 약합니다. 산과 하열에 불에 약해요. 약해요. 그래서 이 산하고 하열에 약합니다. 불에 약해요. 왜 하열에 약한가 하면 이 내하도가 700도씨입니다. 700도씨. 그럼 700도 이상 되면 다 파괴돼요. 돌이. 700도 이상을 못 견뎌요. 그럼 하재가 나면 온도가 1000몇대 맞죠? 1000몇백도씨까지 올라가요. 보통 불이 나면. 그럼 다 깨진다는 거예요. 내하도가 약해요. 그리고 산에 약해, 산.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뭐 묻었다고 염산으로 청소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얘는. 그래서 이거는 산에 약하기 때문에 염산으로 청소하면 안 돼. 염산으로 청소하면 큰일 나요. 염산 청소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이 대리석입니다. 그러면 누가 산 가지고 놀다 떨어뜨리면 안 돼, 바다 끝인데. 그리고 특히 김치도 산이죠. 그래서 제발 여기 가서 이거 김치 구워 드시면 안 돼요. 자, 여기 알루미늄 호일 깔아가지고 고기 구우는 데 있죠. 에이, 호일 구우는, 호일에다가 저 막 저 곱창이나 아니면 뭐 돼지고기 삼겹살이 구운 데 있죠. 여기에다가 김치 얹어가 구우면 안 됩니다. 에이. 예. 호일에다 김치를 끄면 호일에 금속을 다 분해,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아, 괜찮습니다. 나는 중금속 중독을 많이 해가지고, 빨리, 이거, 저, 뭐지, 그, 저, 옛날에 알리가 알았던 병이 뭐죠? 파킨슨 병이죠? 파킨슨 병, 이런 것 좀 걸리고 싶고, 빨리, 빨리 죽고 싶고, 이런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산 하열이 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구성이 떨어져요. 내구성. 자,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내구성이 약해요. 떨어져요. 그래서, 옥의 사용이 부적합니다. 옥의 사용이 예, 부적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실내만 쓰고 있는 게 옥의 사용에 부적합니다. 그럼 내구성은 무엇을 내구성이라고 하는가 하면 쉽게 설명할게. 용어가 한 두세 줄 되기 때문에 다 써드리면 더 어렵고. 자, 쉽게 이렇게 보시네. 내구성이라는 것은 자, 쉽게 이야기하면 변형 변질 없이 변형이나 변질 없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입니다. 견딜 수 있는 성질. 간단히 이야기하면 변형이나 변질 없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내구성이라고 해요. 내구성. 그러면 원래 그대로 마모나 균열 이런 거 없이 그대로 계속 가는 거, 이것이 내구성이 좋다고 합니다. 내구성. 변형 변질 없이. 그러면 균열 생기도 안 되고 색깔이 변형이 있었는데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으로 치면 안 아프고 있죠? 싱싱하게 오래 사는 게 내구성이 좋은 겁니다. 그럼 이런 분은 내구성이 나쁜 거죠. 맨날 병원에 누워가지고 링게로 맞고 있고 심심하면 배 째고 맞아요? 병원에 자주 다니는 분들은 내구성이 좀 떨어지는 분이고 그렇게 보시네. 내구성은 내구성. 그럼 앞으로 어디에 견딜 수 있는 게 내자를 붙여. 그러면 만약에 내하성. 그러면 내하성은 뭡니까? 불에 하재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이 뭐다? 내하성. 불에 견딜 수 있는 게 내하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구성은 변형이나 변질을 오랫동안 어떤 물질이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내구성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내구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옥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기후에 좀 약해요. 오랫동안 외부 기후에 노출되어 있으면 이 풍화작용이 일어나가 돌이 두룩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돌은 집에 거의 아파트에 예 돌이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예를 집중적으로 다룰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거 개념 가지고 한번 다뤘고요. 이거 가지고 한번 다뤘습니다. 이거 내화도는 아직 안 다뤘습니다. 단점 무조건 다 다룹니다. 교수님들 특징이. 그래서 간단히 앞으로 나오면 이제 내구성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내구성이 어떤 걸 뜻하나요?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입니다. 마모나 균열, 처짐, 변형 이런 거 없이 그래서 변형 변질 없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내구성이란 용어를 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개념 간략히 봐두세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겨서. 저거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9페이지 봅니다. 89페이지. 자, 그 89페이지 보면, 자, 접합철물회가 나오죠? 촉 나오죠? 촉. 자, 촉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 이것을 촉이라 합니다. 촉. 보통 돌을, 이제 성을 쌓든 뭐를 하든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돌을 이용해서 이렇게 쌓습니다. 그럼 돌을 이렇게 그냥 무작정 쌓기엔 돌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이것이 넘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형태를 쓴 겁니다. 이걸 쌓을 때 여기다 밑에다 구멍 내고 위에다 이렇게 구멍을 내는 거예요. 아래 위에 구멍을 내서 여기다가 자, 이 철물을 사용해 버리면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면 그래서 아래 위에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촉 개념은 이 상하입니다. 수지. 그래서 이 위에 돌하고 아래 돌을 연결할 때 쓰는 철물입니다. 상하 수지기염. 그래서 쉽게 수직 부분에 쓰는 게 상하 수직이염 쪽에 쓰는 거예요. 수직이염을 할 때 쓰는 것을 촉이라 합니다. 수직이염. 수직입니다. 수직이고. 그러면 그 2번에 보면 끝새. 자, 끝새라는 것은 이걸 끝새라고 하죠. 끝새. 끝새라는 건 새를 갖다가 어떻게 꺾었다는 거죠. 그럼 끝새는 종류가 많아요. 꺾으면 돼. 우리가 나무를 어떻게 꺾었다 표현하죠? 톡 끊잖아요. 어디 갔는데? 1박 2일 하다 보면 간혹 가다 하죠? 옛날에 좀 했잖아요. 젓가락 이런 거 안 주면. 김병만이 그쪽이 많이 자주 하죠? 정글의 법칙 이런데. 나무를 꺾어 가야죠? 잘라가야죠. 절단해서 뭐다? 나무, 젓가락 만들죠? 그러면 이 쇠를 꺾으면 뭐, 이렇게 꺾어도 되고, 이런 것도 꺾쇠고, 아니면, 이런 것도 꺾쇠입니다. 이렇게.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꺾었든지. 뭐, 종류는 많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쇠를 갖다가 꺾었다 해서 무슨 쇠? 꺾쇠입니다. 꺾쇠. 꺾쇠. 그러면 이 꺾쇠의 경우, 꺾쇠는 쇠를 꺾은 것이 다 꺾쇠입니다. 그럼 꺾쇠는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은장 나오죠. 은장. 은장이란 개념은 은장은 자, 이 나비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자, 이 돌과 돌을 갖다가 자, 이 돌과 돌을 여기한테 자,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자, 돌에다가 이렇게 가공을 한 거죠. 이렇게 홈을 파서 여기에다가 안에다가 나비 모양의 쇠를 넣어서 이 수평이염에 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나비 모양의 요 쇠를 넣어준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이것이 은장이에요. 은장. 그러면 은장은 보통 수평, 가로 이을 때. 그래서 이 수평이염 쪽에 쓰는 철물이에요. 수평이염 쪽에 쓰는 것은 자 은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비 모양처럼 생겼어요. 나비 모양이에요. 나비 모양처럼 생긴 자 철물입니다. 이것을 은장이라고 합니다. 은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 성을 쌓거나 돌 구조물을 만들 때 이런 걸 이용한 게 촉이나 꺽쇠나 그 꺽쇠는 양쪽에 다 쓸 수 있어요. 상하나 또는 수평이염 쪽이죠. 수직 수평에 다 쓸 수 있는 거 꺽쇠. 꺽쇠는 여기도 썼다가 여기도 쓰고 다 합니다. 수평 쪽. 수직 수평에 다 쓸 수 있는 게. 그래서 과거에 이미 이걸 사용했다는 겁니다. 돌을 이용할 때 그래야지 잘 붕괴가 안 되는 거예요.
성을 쌓을 때 이런 거 한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면 돌다리 만들 때. 그래서 아 저기 신라시대 때 지금 보건공사하고 있던데 이 돌로 다리 만들고 위에다 건축물 지은 다리 있었죠? 교량? 아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지금 그 전에 없다가 지금 보건공사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우리 와이프가 저기 뭐야 이래대 지나가다가 아 지금 옛날에 없던 건데 지금 찾아가 보건공사라는 거라고. 그래서 그 다리 공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간략히 간단히만 한번 봐두십시오. 그 다음에 넘겨서 페이지 94페이지 이 철골구조 나오죠. 철골구조. 자 철골구조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